안녕하세요. 이미지 프로입니다. 오늘은 그린 주변 벙커샷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골퍼분들이 그린 주변 벙커샷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페어웨이 벙커샷은 그냥 스윙하듯이 치면 되는데 그린 주변은 이렇게 턱도 있고 더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컨택이 나지 않아서 미스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린 주변 벙커샷을 좀 더 쉽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주변은 어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027을 왼발 쪽에다가 놔주셔야 하고요. 헤드페이스만 잘 열어서 그립 끝을 뒤로 놔주신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골퍼분들이 그냥 공을 이렇게 어드레스하고 그냥 이렇게 치시다가 미스가 많이 나세요. 여기서 잘못된 게 무엇이냐? 일단 발을 모래에 절대 묻지 않아요. 모래에 절대 묻지 않고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바로 공을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샷을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027을 왼발에다가 두고 헤드페이스를 자연스럽게 오픈시켜준 다음에 그립 끝을 내 오른쪽 허벅지 쪽에 데리고 온다라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을 꼭 이렇게 야무지게 묻어주셔야 돼요. 이 프로들은 발을 이렇게 묻으면서 모래의 그 질이나 모래의 양을 파악하거든요. 이제 모래가 젖었는지 여기 골프장에 모래가 되게 많은지 이걸 파악해서 치는 방법이 달라져요. 모래가 이렇게 젖었다 혹은 모래가 조금밖에 없다 하는 벙커에서는 헤드페이스를 굳이 열지 않아도 쉽게 탈출할 수 있지만 모래가 이렇게 많거나 조금 두꺼운 모래를 갖고 있는 그런 골프장에서는 헤드페이스 면을 꼭 열어줘야만 쉽게 이렇게 턱이 있을 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발을 묻어주면서 내 밸런스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어드레스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중은 왼쪽에다 실어줄게요. 좀 단단하게 왼쪽에다 실어주고 헤드페이스 열고 그립 끝은 뒤로 그리고 백스윙은 그냥 편하게 위로 들게요. 위로 쭉 팔만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들고 치고 나서는 내가 손바닥을 날 본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로 치고 올려주시면서 헤드페이스가 나를 보게끔 해주실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쳐볼게요. 체중 왼쪽에다가 두고 팔 위로 든 다음에 헤드가 나를 본다. 이렇게 그린 주변에 왔다고 해서 이 모래에서 공이 나가지 않을까봐 힘을 주려고 하다 보면 치키닝이 또 나오면서 오히려 홈런이 나는 거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집중해 주셔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 왼쪽에다 체중 뒀다 싶으면 이제 그립 끝은 저희가 어드레스 때 뒤로 최대한 놓는다는 느낌으로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임팩트도 여기서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공을 친다 하면서 핸드 퍼스트를 해버리면 그냥 홈런이거든요. 그냥 바로 탑볼을 쳐서 멀리 넘어가거나 아니면 턱을 맞아가지고 탈출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중을 왼쪽에다 두고 그립 끝 뒤에다가 어드레스 하고 헤드를 열었다 싶으면 임팩트도 여기 뒤에서 풀어주시고 나를 봐야지 여기서 핸드 퍼스트 하시면서 치시면 안 돼요. 최대한 U자 형태로 이렇게 U자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을 쳤을 때 굳이 오른발이 이렇게 뗄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오른발을 굳이 뗄 필요가 없다는 거. 이렇게 저희가 바닥에다가 잘 발을 묻어줬으면 그냥 팔을 퉁 치고 나서 위로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때 이제 몸의 회전만 잘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굳이 발을 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주변 벙커에 왔을 때는 공 위치를 왼발 쪽에 그리고 발을 잘 묻어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고 모래의 질도, 모래의 양도 파악해 주신 다음에 핸드 퍼스트를 하면서 치면 안 되고 손을 좀 뒤에서 풀어주는 느낌으로 쉽게 좀 벙커를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